우리 앞으로 쓰게 될 유저래프의 다음 에피소드부터 자주 보게 될 겁니다. 이게 무엇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보시면은 이게 동작은 안 해요. 버튼, 서브미트 버튼이 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. 지금 코드가 없죠. 그리고 여기에 인풋의 타입은 텍스트라고 되어 있고 아무것도 밸류가 지금 없어요. 그죠? 버튼에 온 클릭에 서브미트 버튼 클릭했을 때 뭔가 동작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? 그래서 새로운 네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, 그죠? 셋 네임을 호출해야 될거 아니에요? 셋 네임은 아마 여기서 호출해야 되겠죠, 그죠? 그런데 셋 네임에서 서브미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, 버튼을 클릭했을 때 서브미트 펑션이 여기 인풋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담아야 될거 아니에요? 그렇죠? 근데 버튼하고 인풋하고는 서로 다른 엘리먼트죠, 그죠? 그럼 버튼에 할당되어 있는 서브미트 버튼이 여기 있는 인풋을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. 그게 유즈레프입니다. 먼저 네임레프, 유즈레프에서 네임레프라는 걸 하나 붙여 만들었습니다. 그죠? 그런 다음에 이 네임레프를 이렇게 네임레프.current.value로 해준 거예요. 네임레프가 어딘가 있어야 되겠죠? 네임레프는 여기 있잖아요.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밸류를 찾아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? 있겠어요? 말이 안 되죠, 지금 상식적으로.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 네임레프는 얘를 말하는 건데 얘가 얘를 참조할 수가 있죠? 이렇게 좀 되죠. 그죠? 이게 유즈레프의 기능입니다. 간단하죠?